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다일 시작합니다. 아 이제 뭐 취업에 있어서 직무가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많이들 아시겠죠.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쌓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나와 주셨네요. 안정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 옆에서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안정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날이 맑으나 요즘은 네. 취업 날씨가 어떻습니까? 취업 날씨가 굉장히 좀 습합니다. 날도 덥고요. 네, 뭐 많이 뽑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불쾌지수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덥다 더워 진짜. 네. 그렇죠. 습해요. 그렇게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쌓더라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십니까? 그렇죠. 어때요? 저는 네. 요즘에 이제 취업의 가장 큰 트렌드가 아무래도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쌓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긴 해요. 그죠? 들어가서 일을 배워야 되는데 일을 그러니까요. 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MZ세대, 네. MZ세대이실 텐데 뭐 아니시더라도 MZ세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분들의 좀 어떤 성향? 이게 조금 더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때부턴가 조직 문화 자체가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렇죠? 직급도 없앴고요. 그다음에 자리도 없앴고요. 그러면서 약간 좀 수평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전에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꿈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대표님 앞에서라고 하면 저는 대표님처럼 이 회사의 CEO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혹시 요즘 분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좀 제 뒤통수를 딱 때렸던 그 대답이 혹시 뭔지 대답해요? 아십니까? 우리 홍선혜 씨는 저도 뭐 요즘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닌가 봐요. 감이 안 오네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저의 꿈은 네. 퇴사입니다. 네. 와 진짜 저도 약간 그죠?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이걸 어떠한 영상에서 신선하다. 봤는데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같이 회사에서 뭐 성장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 이런 일이야 내 생활은 내 생활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니까 예, 회사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목을 매진 않아요. 약간 점점 그 성향이 그래서 안녕 우리 회사 왔니? 안녕 니네 회사 왔어 같이 한번 일해볼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딱 일하고 이제 헤어지고 그런 좀 문화로 가고 있어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구성원분들이 회사에 와서 막 로열티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회사에 와서 좀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생산성을 내주고 가는 이러한 문화가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기업들이 경력을 갖고 있는 신입분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약간 좀 역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가 성립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제일 좋은 건 뭐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회 활동들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좀 해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진짜 기업도 변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내외부 변수로 인해서 네네. 변할 수밖에 없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적인 특징도 있고 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회가 변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경력을 강조하는 이 분위기는 앞으로 네.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린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은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네. 특히나 공공기관은 꼭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항목을 작성하실 텐데 네. 항상 그 자기소개서보다 먼저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바로 경력기술서, 경력? 역량기술서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어떠한 경험과 경력을 쌓으셨는지에 대한 기술을 해라라고 하는 이 문항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력 기술서라고 한다면 네. 뭐 역량 기술서면 조금 다르겠지만 네. 경력이라고 하면 경력자분들 그렇죠. 왜 경력사원분들한테만 좀 요구할 것 같은데 네. 신입한테도 요구합니까? 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네. 엄격하게 이제 경력과 네. 경험을 구분하죠. 경력은 돈 받고 한 거, 경험은 그냥 해준 거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신입분들이 경력 쌓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딱 경력기술서라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네. 가만히 보시면 경력해놓고 괄호에 놓고 뭐 역량이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주고요. 아니면 네. 경력이 없으신 분은 작성을 안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멘트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공란을 남겨두지 말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무엇이라도 좀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업무를 진행할 때 자기소개서를 다 읽기가 사실상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항목은 꼭 볼 텐데 네.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하냐? 물론 모든 항목이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경력기술서는 꼭 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걸 준비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또 포트폴리오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이 경력기술서는 딱 보고 면접용 질문을 던지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경력기술서는 가급적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좀 잘 써보시는 거 요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경력이나 이력을 생각하기가 신입들이 진짜 어렵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네.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이해를 해요 우리가. 근데 네. 어쨌든 쓰라 하니까 네. 공란으로 남겨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한 네. 줄이라도. 그러니까 네. 써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진짜 쓸 게 없어요. 막 짜내야 되겠죠. 네.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경력 네. 기술서라고 돼 있고 통칭을 할게요. 네. 그냥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면 직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지기 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식과 기술과 태도일 텐데 네. 태도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 쓰실 게 없는 경우에는 저는 뭐 끈기가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라고 쓰시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 관련된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꼭 복수전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됐지만 요즘엔 네.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직업교육 받는 것도 사설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 받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들으신 다음에 뭐 마케팅 원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마케팅 법칙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다음에 뭐 기업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뭔가 분석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해당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키우게 되었는지 이런 식의 구조로서 저는 정 쓸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이죠. 지식과 기술인데 기술은 당연히 이공계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했다라고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야 기술이 있다 없다를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은 뭐 A라는 자격증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인문상경계이신 분들은 기술일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경험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에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식품 선물 세트를 팔아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아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품을 팔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품을 이거 사세요 하면 고객들은 나를 다 무시해버리고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고객은 또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판매를 해야 매출이 증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아무리 만족해도 매출이 증대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팔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죠. 거기에 신들린 듯한 어떤 기술로서 판매를 잘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판매왕. 그거 네. 보는 거예요. 아, 고객분한테는 저렇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구나. 하나 살 사람한테 저렇게 해서 열 개를 파는구나. 와. 이 고객은 가격에 민감하니까 낮은 가격으로 가고 이 고객은 퀄리티를 따지니까 높은 고객 이런 걸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저렇게 매출 증대를 하는구나에 대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살짝 여러분들도 팔았다고 작성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대학생분들 아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무슨 경력을 쓰라고 해요. 우리가 네. 경력이 어디 있어요? 라는 그 토로 진짜 이해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쓰라고 네. 하니까 네. 그러면 어떤 경험이든 어쨌든 네.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쓰실 것들을 좀 찾아서 네. 없다면 찾아보시고 네. 경험을 좀 해보시고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신입 취준생들은 이제 그렇고요. 네. 진짜 그야말로 경력을 쓸 수 있는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뭐 인턴이라도 하셨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진짜 그 경력 기술서가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네.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잘했다 네. 이런 지금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심플합니다. 구조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기업의 정보를 좀 요약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팀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팀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당 팀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팀과 직급,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좀 관리자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끌었던 뭐 팀원의 수,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에 대한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수행 업무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과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모든 걸 하셨다고 쓸 거고 다 잘했다라고 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가 필요하냐면 네. 어떤 강도로 쓸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인턴이신 분들이 딱 가면 이제 이걸 가지고 면접 때 검증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영업 관리를 하셨다라고 쓰는데 영업 관리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냐 등등 실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취조 형식으로 가서 진위 여부를 좀 따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무 여러분들 혼자서 뭐 뿜뿜하셨던 거라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아. 예, 조직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하는 일도 물론 잘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했던 프로젝트도 좀 언급시켜 주시면서 네. 팀원들과 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좀 작성해 주시고 일단 작성할 수 있는 툴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우리 홍산의 아나운서님은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저요? 네. 생각도 안 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쵸? 일단 10년 이상은 됐죠. 10년 이상이라고 네. 하면 하셨던 프로그램 개수는 뭐 더 선배님들에 비하면 너무나 네. 또 좀 네. 겸손해지지만 네. 그렇죠. 꽤 되죠. 10년이면 프로그램 몇 개 하셨어요? 셀 수가 없네요, 진짜로. 그렇죠. 10개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네. 10개가 뭡니까? 1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가 경력도 있고 프로젝트가 많으면 네. 사실 그것을 하나하나 세분화 시킨다라기보단 이제 좀 전문용 양치기라는 거죠. 양치기. 네. 평가자님 잘 봐요. 난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D도 했고 보면 와, 많이 했네. 이런 전략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A라는 방송국에선 어떤 프로그램을 맡아서 어떻게 진행해서 뭐 시청률 몇 프로 연합뉴스에서는 일자리 한라인을 해서 시청률 뭐 1등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정말 많이 했다. 그래서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리스트업 방식이라고 해요. 리스트업. 네. 네. 내가 몇 개를 했는지를 쭉 나열시켜서 그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본다라기보단 오 많이 하셨네. 이분은 면접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저로 예를 든다면 네. 저는 방송을 그렇게 오래하진 않았습니다. 네. 방송인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게 일자리 네. 한라인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자리 한라인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쓰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내가 이걸 나열을 해야 되냐 네. 아니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재의 개수가 how many 몇 개냐에 따라서 내가 리스트업을 쓸 거냐 아니면 네. 디스크라이브 묘사 방식을 쓸 거냐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엇이 맞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작성할지를 좀 선택해 보시는 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강도 어느 정도 강도로 네네. 쓸 것인지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고 협업 진짜 와닿았습니다. 네네. 협업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리스트업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력과 역량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중요할 것 같으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자 직무 경험이 중요하실 때 역량 기술서, 경력 기술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세요. 다양한 지자체들이 연령별 성공 취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김제 씨가 나섰습니다. 40세에서 60세인 신중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에 나선 건데요. 신중년이 다이렉트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기업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채용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신중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70만 원씩 1년간 8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신청 대상은 김제 지역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 중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182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소비 향락 업체이거나 근로자 파견 공급 업체,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게다가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에게도 2년간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시다면 구비 서류를 갖춰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중년의 정규직 채용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는 물론 지역 내 고용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도 취준생도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나인입니다.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 경력기술서, 역량기술서 잘 쓰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이 경력기술서만 잘 써도, 네. 역량기술서만 잘 써도 취업 성공률이 진짜 많이 올라간다. 뭐 거의 200%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맞아요? 210% 정도 되죠. 그렇게 중요하군요. 아, 네. 네. 왜냐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항목이 제일 중요하냐를 따진다면 저는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평가자가 읽어볼 부분이고 평가자를 좀 납득시킨다라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회사 들어가서 많이 하는 게 문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한 장 아니면 뭐 두 장 안에 내가 생각하는 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사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잘하면 우와 정리 잘했다 하면 전 그게 일머리라고 생각해요. 예, 딱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내가 했던 것도 제대로 못 쓰면 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이 항목을 잘 쓰면 합격률은 210% 정도 올라갈 거라고 와. 생각을 합니다. 210%면 진짜 엄청난 건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네. 여쭤볼게요. 경력기술서가 있고 경력기술서 또는 이제 역량기술서 그리고 자소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자소서 안에도 사실 경험이 요새는 워낙 중시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이런저런 질문들에 적합한 경험들을 이렇게 쓴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럼 경력기술서와 자소서의 차이는 뭐예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설계를 한다면 그냥 경력기술서 한 장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딱 편리하잖아요. 아, 뭐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력기술서를 쓸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공공기관 쪽에서는 꼭 어떤 경험을 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CS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걸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너 이 해당 직무에 꼭 맞는 어떤 경험을 써라가 아니라 살면서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또 물어보는 항목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직무에 연관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력기술서.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근데 물론 자기소개서에도 소재를 경력에 관련된 부분 써주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관점은 경력기술서라 하면은 이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좀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평면적인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잘하기 위해 뭐 하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무슨 프로 했어요? 무슨 프로 했어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열밖에 못하는데 자기소개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팀원분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럼 내가 A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그냥 했다가 아니라 A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약간 입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냥 경험의 나열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친구가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역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분리해 놓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내용, 실적 그리고 특히나 성과 등을 위주로 좀 작성해 주시고 많이 좀 실수하시는 게 의외로 요즘에 바로 지원하시는 신입분들은 하도 교육을 많이 들으셔서 가장 최근의 것이 위로 오는데 의외로 회사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가장 오래된 걸 위로 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력을 쓰라고 할 때는 가장 최신의 것을 이력서 제일 상단에 쓰는 게 그렇죠. 맞거든요. 그래서 뭐 신입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경력을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경력을 제일 위부터 쓰셔서 뭐 몇 년도부터 현재 그 다음 전 이렇게 가장 최신의 경력부터 좀 써주시는 거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경력이 오래됐는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좀 반사적으로 옛날 거부터 근데 이게 쓰시는 게 아닌가. 다른 얘기인데 제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어떤 누군가 소개할 때도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 대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부터 과거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거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과거부터 가는데 실제 여기 경력에서는 최신.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최신부터 가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중요하다. 그런 걸 좀 기재를 해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성과라는 게 좀 객관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뭐 수치나 그렇죠. 숫자나 네네. 이런 게 최고일까요? 네. 어떤 식으로 일단 쓸까요? 그러니까 일을 단순히 해봤다, 방송을 해봤다는 것은 사실 경쟁력은 없어요. 방송을 잘했다.
잘했다를 내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실수 한 번도 없이 내가 원테이크로 그냥 쭉 갔다. 아니면 만들었는데 시청률이 되게 높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그렇죠.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모든 걸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 없을 확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배우게 됐다의 깨달은 점으로 대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력기술서, 역량기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고요. 경력증명서 같은 걸 요청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나면 을에 이제 나가게 될 때 증명서를 꼭 이렇게 발급을 받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경력증명서라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뭐 진짜 말 그대로 증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하신다면 경력증명서 다 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세요. 나는 뭐 진짜 인턴을 잠깐 했고 아니면 그쪽 회사에 전화해서 이거 떼달라기가 좀 무한하다. 근데 저는 거짓말만 아니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특히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공공기관 기준으로 봤을 땐 돈을 받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고가 됐을 거예요. 4대 보험. 그래서 보통 내가 회사 가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경력증명서를 뗄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니까 저는 공공기관과 지원하시는 분들이 경력증명서를 꼭 떼야 됩니까? 떼긴 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하셨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메일로 대체해도 돼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사기업에서의 경력증명서도 떼면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셨던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근무하셨다라고 하는 뭐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대체하셔도 되니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경력 증명서가 없는데 거짓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거짓말만 아니면 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툴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뗄 수 있는 곳은 떼시고요. 그래요. 만약에 떼지 못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으로서 대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입분들도 그렇고 경력 증명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력직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확실히 좀 아주 전략적으로 많이 쓰실 텐데 신입분들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 회사 왜 지원하세요? 근데 경력 사원한테는 당연히 왜 우리 회사로 옮기려고 하세요? 거기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어떻게 답하면 좋아요? 일단은 이거는 또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가 현재 있는 회사보다 조금 좋은 회사냐, 조금 낮은 회사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군요. 그렇죠. 다릅니다. 조금 높은 회사는 안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사람인 이상, 죄송합니다. 사람인 이상 조금 욕심이 있으니까 뭐 좀 업무의 확장이란 것도 있고 해서 당연히 우리 회사 오겠거니 해서 그렇게 안 물어볼 텐데 이제 반대의 경우에 좀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검증하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검증해 주시면 될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일 것 같아요. 혹시 그쪽 회사에서 팀장과 부하직원과 뭔가 좀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아니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필요한 것이 이제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물론 내가 다닌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쪽 회사가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분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뭐 다음 차원이긴 하지만 어떤 인상을 주는 게 좋냐면 오 그래도 우리 회사 오려고 이렇게 좀 노력해 봤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력 기술서, 역량 기술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진짜 뭐 신입 분들이든 경력 분들이든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경력기술서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짙은 화장을 해야 할 거냐 라는 부분인데 저는 뭐 화장을 하시는 건 여러분들 자유인데요. 결국에 경력기술서에 대한 검증이 생각보다는 좀 치밀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경력직이신 분들은 레퍼런스 책이라고 하는 것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을 어필하는 문서 작성의 스킬 이 부분도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잘 작성하셔서 원하는 곳에 합격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나 일자리 한다인과 함께해 주시고요.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업 준비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취업 준비도 또 하나의 문턱이 돼버린 것 같아 가슴이 아픈 실정이죠. 얼마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청년고용응원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경총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롯데그룹, 포스코 등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간 협력을 기초로 기업이 주도하는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고용 응원 프로젝트가 첫 결과물인데요. 각 기업들도 청년 고용 응원 멤버십 기업으로 인증받았고 정부는 기업 컨설팅과 참여자 모집, 소요 비용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삼성전자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를 육성하는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교육생을 연간 최대 2,30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2018년 1기 500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확대한 규모입니다. 사피는 지금까지 총 2,087명이 수료해 취업률은 71%에 이르고 있죠. 삼성전자는 총 만여 명의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목표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훈련비를 비롯해 월 100만 원의 훈련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기업들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는데요. 이런 반가운 지원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길 바랍니다.